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슨 동작을 할 거냐면, 아우어 클래스 모르시게 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 오른쪽 팔이랑 오른발을 이용을 할 건데, 왼쪽은 그냥 놀고 있으면 돼요. 그냥 모양만 좀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동작이고, 이게 진짜로 여러분, 2개월이나 3개월 차가 할 수 있어요. 진짜. 오늘은 진짜. 근데 2개월 차는 약간 주, 3회 이상, 4회, 5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기준? 이거, 3개월 차인데, 한 3회 나왔으면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텍스 배우신 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5근 걸기를 난 잘한다.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는 진짜로 안 어렵지만 조금 아픈 그런 동작이니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모래시계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명나게 타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많이 안 어렵고 많이 안 무섭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같이 생겼죠? 아니, 누가 이거를 만들고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각이 안 맞아서. 아유, 진짜. 여러분, 제가 이 동작을요 되게 자주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름을 몰랐다. 뭐 이름이 있나 싶었어요. 그냥 변형한 거겠지 그랬는데 이름이 있더라고. 이게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이름이 있는 고전적인 아이였는데 내가 그런 줄 모르고 이름을 몰랐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거 동작 이름이 모래시계래요. 그래서 오, 너무 찰떡콩떡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애 이름이에요. 너무 이름을 잘 만들어. 누가 만들까? 봐봐, 여러분, 진짜 모래시계잖아. 이 동작은 여러분, 진짜 2, 3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2개월 차는 주 5회. 3개월 차는 진짜 주 2, 3회면 이거 진짜 싹짱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몽실 폴댄스에다가 5근 거는 거를 많이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것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보텍스도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개를 보면 이것은 할 수 있다. 끝! 하지만 이걸 또 한번 찍어서 올려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는 일단 팔 동작 있잖아요, 여러분. 팔 동작은 보텍스 배우신 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보텍스 다 배웠죠? 보텍스 어떻게 오른팔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샥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텍스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슉 나가서 여기 날개 쪽지 있는 여기가 이렇게 싹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와서 내가 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폴이 없으면 누가 전화를 하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폴이 없으면 안 돼. 내 눈 옆에 폴이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팔을 보면 어디가 아파야 되냐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이 팔 사이에 여기가 아파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가 아파야 돼.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 너무 신경이 쓰이네. 제가 집중력이 좀 좋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나 유튜브를 좀 찍고 있거든요. 자, 다시 어디까지 했지? 여기에서의 여기 사이, 여기에서 사이에 여기가 아파야 되는 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 벌써 빨갛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 요런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텍스 처음 배우면 팔 모양이 이따구야 하면서 너무 아프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아픈 거는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팁이 없어. 안 아프게 하는 팁은 없나요? 없어. 미안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보텍스를 아는 사람은 금방 그냥 할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눌렸고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눌렸고 오케이. 그럼 팔은 클리어 했어요. 자,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다리에 오금을 걸어야 돼요. 오금을. 오금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뒷무릎 이렇게 접히는 부분 여기인데 여기를 걸 때 우리가 대부분 오금 걸기 편을 보면은 진짜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걸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0.1초 빠르게 접힌 채로 오금 오금 걸어 하고 내가 접힌 채로 훗 들어와서 펴보면 허벅지에 있단 말이에요. 오금은 여긴데 여긴 허벅지인데 그럼 안 걸린 거죠. 그냥 누르고 종아리랑 허벅지랑 누르고 있는 거지 오금이 걸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금을 잘 걸려면 무릎을 편 채로 골반을 한번 돌려 안짱다리를 해야 돼요. 안짱다리를 해서 오금을 딱 붙인 다음에 접어야 돼. 이게 완전 별이 다섯 개 밑줄 쫙 동글뱅이. 오케이?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진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왜냐면 저랑 선생님들이 보여드릴 때 저희도 약간 잘난 척하면서 보여드려요. 잘하는 척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도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이제 안 걸렸네. 다시 한 번. 아,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 제가 진짜 마킹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대강 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하는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들이랑 제가 여기서 샥! 바로 그냥 순식간에 샥!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거. 제이. 완전히 계산된 거. 계산된 거. 펴서, 돌려서, 붙이고, 걸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거예요. 샤샤샥.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한 것일 뿐, 이걸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본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접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접고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나와 선생님들도 띄워주면서 여러분들도 띄워주는 이 화법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이상하네요 오늘. 어쨌든 근데 팩트 여러분들이 잘 본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 근데 난 안 걸렸어. 왜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왼발이랑 왼팔이 밀어 앞으로 나가면서 펴. 그때 왼팔이랑 왼팔 봐봐. 지금 점점 힘이 없어서 빠져들면서 다시 밀었어. 봐봐요. 펴서 돌려서 대고 걸었어. 이렇게. 얘 눈치 없이 멈췄네. 다시 한번. 그럴 때 굉장히 힘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돌고 있으면 원심력이 생겨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만 해도 튕겨 나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돌고 있으면 어떡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근데 다행히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하면서 왼팔로 살짝 팍 그걸 도와주는 애가 발도 팍. 그래서 왼 무릎을 펴서 같이 팍 미는 순간 야 나가 하면서 얼른 나가서 거는 건데 이 얼른도 엄청나게 빠르게 다다다 이걸 해야 된다고. 샤샤샥 하나 둘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일어서 빨리 보면서 일어서 뻗어 돌려 걸어요. 차차차 요걸 좀 더 빠르게 사사사 소녀시대 사사사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싹 하는 찰나에 후 요거를 같이 슝 요거를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정도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이제 뭐 투에서 하고 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거는 거. 자, 돌려서, 붙여서, 눌렀어. 그리고 팔을 아까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렇게 끼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 이거를 끼려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이 휙 나와 있으면 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등이 굽어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손목 봐봐, 손목. 여러분 이거 약간 실패각, 여러분 실패각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내 모습인가? 이런 느낌.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폴이 내 옆에 앞에 안 보이면 안 돼. 보여야 돼. 폴이 보여야 돼. 처음에 일단 얘 잡으러 갈 때 폴이 보여야 돼. 일단 보여야 돼. 그 다음에는 옆으로 왼쪽으로 다시 정면으로 왔어. 왼팔을 좀 더 땡겨와서 여기 왼팔 여기가
이렇게 되는 느낌. 여러분 헬스장, 헬스장 가서 이거 이런 거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갖고 와서 눌러, 갖고 와서 눌러.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걸려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심한 말을? 근데 심한 말인데 어쩔 수 없어. 아파야 돼. 뭐 어떻게 아파야 돼. 내가 손목이 잡고 봤어. 볼 봤어. 내일 데려오면서 중앙 봤어. 그 다음에 더 내려. 더 내리면 여기 날개가. 여기 날개가 아! 하고 아프겠죠. 날개가 자 여기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멋을 내야 돼. 우리가 멋까지 내야 돼. 멋까지. 그럼 어떡해. 왼쪽으로 살짝 틀어. 여기 몸을 살짝 틀어서 빼면서 이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왼발 어떡해? 왼발도 이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세못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 우리가 이 동작을 잘할 줄 아는데 프론트 훅이랑 똑같은 거죠? 아 다리 뭐야 이 프론트 훅이에요. 프론트 훅. 근데 프론트 훅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금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뭐 훅이니까. 이거 프론트 훅이랑 비슷한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론트 훅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 모양 안 맞다? 우리 터널 병원 막 이러고 있어. 왜 선생님이랑 다리 모양이 나 뭔가 안 맞지? 일단 포인 안 했어. 박수 찍어야 되는데 다리 모양 왜 이래 막 이런 놈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떡하지 하면서 막 다리를 올려요. 여러분들이 막 왼발을 막 야! 하는데 안 맞아 다리가. 그리고 얘를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얘를 내리면 돼. 얘를 우리가 너무 높이 올려가지고 그래요. 그냥 느낌이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느낌이 그냥 여기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어. 근데 그냥 손을 높이 잡으라고 했어. 같이 잡았어. 그냥 가. 그냥 다리가 안 맞을 뿐. 잘했어요. 근데 이거를 모양을 예쁘게 해야지 이제 모래지게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그냥 내리면 돼요 여러분. 내리면 돼. 근데 저도 아까 거울을 안 보고 하니까 잘 안 맞더라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 탄 거 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아우 정말 3개월 차가 할 수 있는 거 맞나? 나도 탔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밑에다가 걸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밑에다가 거세요. 위에다 걸지 말고 밑에다가 거세요. 그럼 위에다 이렇게 잘 걸던 분들이 좀 밑에다 거세요 그러면 이런다. 왜 안 접냐고. 왜 접어야지 여러분. 위치가 여기 있던 오금을 여기다가 걸어라. 그냥 그런 말이에요. 골반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겠죠? 골반보다는 밑에 내렸는데 근데 오늘 내가 이 발도 올려야 되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쁘게 하려면 좀 밑에 있을수록 유리해요 여러분. 많이 밑에 있을수록 그냥 완전 밑에다가 그냥 거는 거. 밑에다가 걸어야지 할 때도 봐봐요 여러분. 펴서 돌려서 대고 접어. 근데 이걸 되게 사선으로 많이 내리 꽂아서 근데 또 꽂아서 내리 꽂는 순간 또 이제 우리가 턴아웃이 된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안 돼서 턴아웃이 된다? 그래서 이를 망치게 돼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 턴아웃 말고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금 중에서도 어디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오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아프겠죠? 이렇게 걸었으니까 여기가 더 아프다. 그리고 이렇게 걸었어요. 걸고 잡고 앞으로 나가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맞나? 맞죠 여러분? 나 좀 잘한 것 같다. 아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타지 간다 지금 이렇게 썸네일 좀 닦아. 썸네일 우사 한 번만 더 우사 잇 하면 돼요 여러분. 되게 쉽죠? 요거는 그냥 위치 맞추는 것만 이제 다듬으면 되고 아픈 자리는 오른쪽만 다 아프면 된다.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른쪽 여기 엄청 빨개진 거 보이세요? 여기 오금이 엄청 빨개요 여러분. 오금이 겁나게 아프다는 이야기. 제가 2, 3개월 차면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이라고 했지 안 아픈 동작이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아파. 이거 근데 너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한번 같이 연습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타보고 그럼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도 못하면 또 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잘 타볼게요. 잡고 돌렸어. 완전히 열어봐. 저 완전히 밑에다가 확 걸었죠? 다시 안 타고 싶다는 부분. 왼발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면서 걸었네. 자, 왼발을 안 걸은 것 같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와. 아, 여러분 다시 정석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왼발을 안 걸고 탔죠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펴펜 해서 올라갔어요. 잡고 돌려서 왼발. 아 정석으로 달리 잠깐만. 오른손 높이 잡아. 왼손 밑에 왼발
오른발을 밑에 걸어왔어? 왼손 위에 올려왔어? 오른손은 높이 치고 가서 보면서 걸어왔어? 자, 다리 올렸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못 봤어요. 잘했는지. 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쉽죠? 오늘은 쉬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